성매매 의혹 등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강경흠 전 도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강 전 의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시 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